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오늘 또 새롭게 한 주 시작하는 4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유옥경석 굿모닝. 자, 오래간만에 화이팅 하면서 시작할까요? 자, 난 할 수 있다. 화이팅! 자, 전일 미국 시장 마이너스 1.69% 하락했고요. 나스닥도 1.53%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2.14% 하락했고요. 독일도 0.47% 하락했습니다만 야간 선물 옵션 시장 우리나라 시장 마이너스 0.69 정도 하락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재개된 선물이 양호합니다. 다우 선물이 플러스 1.14%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이 1.52% 상승 중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보이시죠? 마이너스 7.66%인데요. 지금 감산 합의가 순탄치 않습니다.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다시 한다 했다가 또 연기가 됐습니다.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 오펙 산유국과 그 외의 산유국들 10개국을 합해서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알력 싸움 앤드 미국과의 알력 싸움입니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감산을 하지 않아서 만약에 일자리 원유 개통에 일자리가 확 줄어든다든지 하면 원유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크루드오일 상당한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선물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러한 쇼크는 시장이 모를 때 쇼크를 좀 받는 것인데 이거 시장이 그래 감산하는데 조금 진통이 있구나, 어느 정도 예상 범위 안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추가 상승하고 있는 미국 선물 시장을 봤을 때는 우리도 현재 오늘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출발한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동시효과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일단 플러스 출발 예상됩니다. 코스피 0.07% 상승 출발 예상, 코스닥 0.94% 상승 예상 되고 있습니다. 자, 주말간에 방송을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전략 제시하는 것들이 머리에 숙지가 어느 정도 돼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코스피는 여기 20일을 올라타야 되고요. 오늘 가능성이 적지 않아요. 미국 선물도 지금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중에는 미국 선물의 연동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 갭 상승해서 시작한다면 여기 1743 여기 라인을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올라가다가 튕겨 내려오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아니면 강하게 푸시하면서 1743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이제 1800대를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여기 574와 여기 조금 더 올라간 576, 저기 고점을 좀 기준으로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넘어가느냐가 중요하고, 만약에 밀린다면 전이 저점 내지는 여기 정도, 그죠? 여기 정도로 안 무너뜨려야 시장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자, 주말에 여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이 올라가면 해칭을 해놓은 인버스는 그냥 장렬하게 산화하는 겁니다. 그죠? 그 대신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플러스 지금 포트폴리오 플러스 예상되고 있고, KMW도 노 프라브럼이라 했습니다. 노 프라브럼. 자, 신규로 인버스는 지금 당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만 적절히 컨트롤할 겁니다. 자, 어떤 분이 빈정거리는 거 아닙니다. 무료방에 너무 많이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중에 대응을 못하면 아침에 알려줘도, 그죠? 나중에 후속 조치가 안 되면 상관없고, 그 이면에 닥터케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많이 알려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유료 회원분들도 너그럽게 모두가 잘 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만 잘 될 것이 아니라 모든 투자자가 좀 잘 되도록 한다면, 마음을 그렇게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을 쓴다면 우리 더 잘 될 겁니다. 화이팅 합니다. 자, 그래서 스팟 뉴스들 조금 더 전달하자면요,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실업률을
33%까지도 예상을 한다. 비농업부분 취업자 70만 명 미국에서 감소했다라는 발표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신용대출 빈도가 아주 높아지고 금액이 늘어나고 있어서 2조 2천억 정도 늘어났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대출 만기 연장도 논의해보겠다.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그죠?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는 현금 서비스와 카드로는 되는데 차 할부라든지 마이너스 담보대출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이 별로 없다 지원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내일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 커질 수 있으니까 잘 대처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조금 올라올 때 완전하게 올라탄다면 인버스를 배제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강하게 양봉을 팍 치고 올라온다든지 하면 지수 하락에 대한 대비를 일단 풉니다. 그리고 저항권 1800 여기도 상당 저항권 될 거거든요. 일명 라운드 넘버라 그럽니다. 그죠? 흔히 큰 자금을 움직이는 기관 외국인들이나 그런 메이저들이 1178 1178 뭐 1100 1785 이거 사수하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라운드 넘버가 그래서 좀 중요해요. 밑으로는 지지 역할을 좀 하고요. 공공자 있죠. 1800은 넘어가면 안 된다. 예를 들면 하방으로 때리고 있는 세력들. 그래서 라운드 넘버 상당히 중요할 거기 때문에 1800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잘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전략은 밑으로 처지는 순간 투입합니다. 만약에 없으면요. 그렇지 않고 위로 올라타면 일단은 상황 봐서 조금 풀든지 아니면 보유 비중이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든지 합니다. 그죠? 인버스는 지수 상승폭, 물론 이거 코스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선물 2X이기 때문에 곱하기 2로 빠질 수 있습니다만 비중이 현물 비중이 훨씬 많고 예를 들어서 시장이 한 2% 간다면 종목 4% 이상 가고 이러니까 너프라분 부름입니다. 이해된다. 1번 눌러 예야. 그렇게 해칭해 나가야 돼요. 빠지면 어떡합니까? 그죠? 편안하게 들고 가는 겁니다. 빠지려면 빠지든가 해칭해 놨어.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올라가잖아요.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별 종목에 풀빵 때려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있으면 심리가 먼저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미국 선물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자면요. 자, 상당히 강하게 치고 올라왔거든요. 자, 마이너스권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 없고 더 좋기로는 여기 정고점 인근 있죠. 여기를 뛰어넘으면 더 좋아요. 닥터케인은 원래 선물 전문입니다. 그래서 지수의 향방에 대해서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밑에 이건 뭐다? 어제 배웠죠? 지지입니다. 여기는 좀 지지해야 돼요. 만약 출렁하더라도. 여긴 뭐다? 정고점이니까 저항이에요. 저항. 그러니까 위로 올라타면 베리 굿입니다. 여기 지금 양봉이 막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죠. 잘 안 밀 거다. 너무 큰 폭락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시장 끝장났으니까 다 도망가야 된다 한 적 없습니다. 분명히. 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는 여기 49,000원 위로 올라타야 됩니다. 그죠? 신규 매수는 밑에서 저점으로 살짝 잡아들어간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오히려 하이닉스가 더 낫다 생각합니다. 81,000원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순간 벨이 굿입니다. 88,000원 이상 노려볼 겁니다. 그럼 10% 또 나오는 거예요. 10% 그죠? 오늘 당장 나오는 건 아닙니다. 스윙 매매 하루 치고 가고 한 이틀 강하게 치고 가면 던져버립니다. 그죠? 스윙입니다. 스윙. 왜? 잘못하면 밑으로 쳐지거든요. 그렇게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장 시작합니다. 노스님 왜 가출해요? 팬티 빨아놨으니까 돌아와요. 다음부터 가출하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간다. 예야. 1.76. 아, 진짜. 그죠? 조금 빠진다고 쫄아 하셨던 분들 계시죠? 쫄 거 뭐 있습니까? 갑니다. 시장감 간다 했어요. 삼성전자도 일단 갑니다. 셀트리온, 와, 셀트리온 3.83가. 야.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우리 방에. 홀딩입니다. 홀딩. 야, 하느님이 도와주시네. 물려있는 분들 좀 있거든요. 그죠? 뒤늦게 합류하신 분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일단 돌파합니다. 한 단계 더 레벨업 가능합니다. 일단은. 근데 안 처지고 더 가야 돼요. 시장이 안 나쁨 간다 그랬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죠? 왜? 코스닥 1인데 뭐. 와, 이거 뭐야, 이거. 1% 이상 시장 같이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뭐랑? 선물이랑 같이 움직인다 해서 추가 치고 갑니다. 이 베리 굿. 전고점 돌파합니다. 이러면 베리 굿입니다. 우리나라 더 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지금 장대 양봉과 같은 갭 상승으로 시작했습니다. 베리 굿. 야, 이게 바뀌는데 왜 이래 시간이 걸려? 자, 여기 돌파하면 좋다 그랬죠? 돌파합니다. 코스닥도 여기 돌파했습니다. 양호. 자, 20일 돌파합니다. 코스피. 6대4 비중으로 올라간다에 건다 그랬습니다. 애매한 자리이긴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없는 이야기 안 합니다. 노스님, 상단 규칙 보십시오. 집에 비밀번호 바꾸는 게 운생입니다. 농담이고요. 고참이 그러면 됩니까? 장난인 줄 알았는데 됐어요. 됐습니다. 자, KMW는 여기 나 죽지 않겠어 하고 있거든요. 한번 치고 가면 베리 굿입니다. 아, 이거 왜 이래 보복거려 이거. 아, 참. 컴퓨터가 사용이 괜찮은데 보복거리네. 아, 참. 오늘 이야기 많이 안 해주죠. 그죠?
농담인데요. 듣고 계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죠? 전력 다 노출하면 곤란합니다. 그죠? 자, 한봉 밀리다가 다시 들어올립니다. 꿈틀꿈틀 거리죠. 꿈틀꿈틀 거립니다. 하이닉스도 여기 안 깨면 돼요. 여기. 쌀 들여 뭐야 이거? 와. 미리 전략 세운 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이닉스 올라탔다가 시장 음봉 하나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지고 양봉 지금 서고 있거든요. 시장이 그럼 같이 올라갑니다. 걱정 없습니다. 그죠? 음봉 떨어지니까 같이 밀리고 양봉 이거 뚫고 올라가면요. 베리 굿입니다. 기관이 들어옵니다. 코스닥 들어오니까 코스닥을 추가합니다. 코스닥을 추가한다고요. 시장 보고 다 하는 겁니다. 그냥 개별 종목만 보는 거 아니에요. 참고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야,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진짜 강하다. 참,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몰려 있는 분도 있잖아요. 4.8% 한다, 야. 야, 참, 대단하네. 자, 4한금,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4한금. 그죠? 아, 참.
셀트리 제약도 올라가긴 올라가네. 조심해야 돼요. 그 대신 여기 인근 79,000원 가면 청산하기를 권유 드릴게요. 75,000원과 79,000원은 사람 이름 부르는데 종목이 있죠. 아, 나 웃겨 죽겠어. 주원 부르는데 주원이 뭔가요? 종목 이름인 줄 알고. 아, 나 웃겨 죽겠어요, 지금. 셀트리온 하고 셀트리온 와 이거 미쳤어요. 5.6% 간다. 다행입니다. 안 갖고 있다고 그죠? 제 공식적으로 다 팔은 거거든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축하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다 같이 잘 살아야지. 그죠? 와, 이 대단하다. 시장 올라가면 올라간다 했어요. 이거 딴 거는 몰라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시장 올라가면 올라간다 그랬어. 근데 안 산다 그랬습니다. 안 쫓아갑니다. 잘못하면 덜커덕해요. 있는 분만 홀딩. 다행이에요. 자, 셀트리온 여기 넘어가야 돼요. 나중에 21만 7천원에 헤딩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여기서 윗골이 이렇게 달고 내려오면 가지고 있는 거한 3분의 1씩은 청산하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9만원 넘어갈지 안 갈지 봐야 되는데 9만가 헤딩하면 적당히 조금씩 줄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 내려오면 다시 사놓으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다 하시면 팀원으로 같이 합류하십시오. 제가 리딩해 드리겠습니다. 자, 안내 간단하게 할게요. 자,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카페 링크 있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 수익은 좀잘 나는지 확인하시고 슈퍼챗으로 닥터케이 후원도 가능합니다. 야. 아, 대단해, 대단해. 이런 것도 대단해. 시장 양호합니다. 쫄아가지고 금요일날 뜬진 사람도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이닉스 올라가죠. 4했어요. 올라갑니다. KFW. 그죠? 둘다 플러스입니다. 하이닉스도 플러스고요. KMW도 플러스입니다.
자, 뭐 골고루 다 빨개요. 골고루 다 빨갛고 특출나게 강한 쪽이 굳이 있다면 바이오와 핀테크와 특출나게 강하네요. 뭐 집중하라 했습니까? 바이오하고 핀테크 집중해야 된댔습니다. 5G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 밑에 있던 애들보다 위에 있던 애들 해라 했습니다. 위에 있던 애들. 그죠? 진짜로 잘갈 때는 여기 있는 애들 가면 이 농심 제가 매수해라고 했던 종목이죠. 날라갑니다. 전략이 안 틀려요, 여러분들. 그죠? 전략이 안 틀린다니까, 잘. 농심이 경기 방어 성향의 내수주로서 음식료가 역할을 할 거다. 간다, 그랬습니다. 우린 조금밖에 못 먹고, 딴 데,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대박 먹어서 그렇지, 농심 괜찮다 했습니다. 들었다. 1번 눌러, 예이야. 인벗은 다 던졌어요. 시장 올라가는데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장렬하게 본인의 임무를 다하고, 얘네들 KMW와 하이닉스를 위해서 희생하고, 다이 했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여기 얼마 실려있는 줄 알아요, 하이닉스에? 45%씩 실려있어요, 여기. KMW하고 두개 엄청 실었어요. 10% 실고, 45%짜리 날라가고, KMW 올라가고, 손해보는 장사입니까? 아니거든요. 퍼펙트! 퍼펙트! 시리님, KMW 가졌으면 사! 에코프로비엠 사! 시리님, 돈 있으면, 어거적거리지 말고 사! 요! 왜? 시리님한테 난 빚을 좀 갚아야 돼요. 그죠? 닥터키는 빚 있으면 갚아주는 성격입니다. 끝까지! 끝까지 가서 갚아줘요. 사 하니까 올라가잖아. 사 하면 올라갈 겁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추가 그랬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 추가. 올라가기 직전에 벌써 이야기해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남은 돈 전부 K 다 매수. 그죠? 포인트가 퍼펙트라니까요. 까지는지 올라가는지 까지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5% 간다고? 야, 대단하다. 우린 아쉬울 거 없습니다. 저기 위에서 던졌습니다.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던졌습니다. 여기서. 아쉬울 거 없어요. 왜안 따라가겠습니까? 너무 높아요. 여기에서 따라가야 먹을 것도 있고 덜 부담스러운데 여기서 잘못하고 휘청하면 손실이 커요. 그러니까 안 따라갑니다. 자, 외국계도 마이너스 25이에요. 마이너스 25 코스피 이거 말고 외국계 기관 같이 들어오면 간다 그랬습니다. 와우, 코스닥 많이 가. 코스닥이 훨씬 좋다 그랬습니다. 코스닥이 훨씬 좋다 했어. 그죠? 1.69 가고 1.88 가는데 지금 기관의 군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기관의 군 같이 사 들어와야 간다 했습니다. 양호. 그러면 KMW 시총 몇인 줄 알아요? 한 6인가 7인가 그래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갑니다. 하이닉스는요, 2위입니다.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간다고요. 야, 안 나오던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들어온다. 예야! 안 나오던 그렇게 프로그램 매도 나와가지고, 그죠? 질질질 하게 만들었던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옵니다. 양호. 왜 그렇다? 지수 상승에 어느 정도 확률이 있다고 하는 건 외국인 누적 선물이 65,900개야. 이게 제가 본 역대급이에요. 이런 게 없었어요. 양호. 그러니까 거의 풀베팅 들어간 인원도 있어요. 해침 딱 잡고 그냥 들어갑니다. 자, KMW 아침에 사한 이후에 800원 올라갑니다. 와, 참. 오늘도 어제 오늘 아침에도 회원 몇분 들어왔거든요. 사 해가지고 올라가니까 좋아 죽겠네. 그죠?
그죠? 4위가 올라가잖아. 에코 프로 BM. 믿을 사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이닉스도 있다. 원유도 있고. 원유는 컨트롤 좀 잘해야 되는데 큰 맥락으로는 그죠? 들고 가요. 그죠? 그거 펀드죠, 펀드. 시리님 펀드죠. 이거 그냥 손실 볼라면 봐라 하고 냅두세요. 냅두세요. 이 필 받으면 여기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뭐 왔다 갔다 진통은 하겠는데 펀드니까 별 문제 없잖아. 맞죠? ETF 갖고 있다 했죠? 그냥 냅둬요. 하이닉스도 있다. 아까 이야기한 것 같고 아 여러분들 아, 지금 현재 닥터케이가 펀드 매니저입니다. 50억을 움직여요 지금. 그죠? 우리 팀이 50억입니다.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0억 안 될 것 같아요. 100억 안 될 것 같습니까? 오랫동안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검증해 보십시오. 지금 8, 90명이 보고 계신데 사, 팔아 이거 말 못하거든요. 원래 그죠? 말 못합니다. 쉽게 야 미국 날라간다 같이 간다 얘야. 미국이 뭐 좋은 소식 나왔습니까? 날라가요. 그러면 하이닉스하고 KMW가 안 갈 것 같냐고요. 갑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일단 그죠? 주말에 너무 힘들어서 불안불안해 하시는 분 있었어요. 기관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양호입니다. 프로그램 매수까지 들어옵니다. 점수로 따지자면 90점 정도 돼요. 점수로 따지자면 왜? 외국인 아직까지 플러스 안 잡혔으니까 외국인 플러스 잡힌 100점입니다. 100점. 딱 바라는 대로 딱 최고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 양호. 우리나라 기관 잘 들어와. 외국인도 코스피는 아 코스닥은 같이 들어오고 외국인 코스닥 아 코스피 이거 플러스 될 거예요. 왜? 그죠?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면서 이 플러스 될 겁니다. 양호.
자, 셀트리온 제약 가지고 계신 분 아까 계신 것 같은데, 여기 치고 올라가야 돼요.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밑으로 좀 처지면 좀 그래요. 지금 출시한 지두달된 분이 지금 정신이 없대요. 옆에 시그널 막 날아가니까 지금. 자, 셀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손실인 분은 던지기가 좀 그래요. 지금 현재, 왜, 뭐, 시장 양호하니까. 그런데 수익인 사람은 적당히 또 치고받고 하면 됩니다. 내려오면, 타봐, 듣고 있냐? 넌 수익이면 적당히 끊고, 내려오면 다시 사놓고. 근데 지금 시장이 그죠? 아주 초강세인데 여기 셀틴 헬스케어 좀 부담스러워요 지금 현재. 듣고 있다. 타봐. 여기 못 치고 여기 너 수익이냐 손실이냐? 손실일 리가 없지 별로. 이렇게 대응해. 이렇게 여기 못 넘어가잖아. 줄이고 여기 내려오잖아. 다시 사노. 사고, 여기 일부 사고, 여기 2차로 사놓고, 빠지면 끊어내, 짧게. 모은 거 있잖아. 그지? 여기에서 반등 나면, 83,400원 오면, 위에서 끊어 모은 거 다시 사놓어. 그리고 또더 처지잖아? 더 사놓어. 그리고 반등하면 빠져나와. 다 선물 잘 가지. 푸르지오 사러 가야지. 요, 지오. 아파트 사러 갑시다. 부산 있다며요? 다음에 놀러 와요. 내가 형일 것 같은데, 형이 홍게 사줄게. 이게 얼마야? 2,000원이면 몇 프로지? 2%? 2% 좀 넘네. 야, 디스코야. 자신 있어. 아, 디스코란다. 타봐. 자신 있어. 여기서 치고받고. 2% 먹기 해. 사고. 올라가면 끊어내고. 다시 오면 사고. 사고 팔고 해. 시간 있으면. 이거 딱 붙잡고 딴거 하지 마, 넌. 넌할수 있으니까. 여기 딱 오면 사고. 돈좀 있잖아, 만약에. 그럼 내려오면 한번 더 사고, 반등하면 끊어내고, 그러면 본전. 만약에, 이 수익 중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사서 올라가면 끊어먹고, 여기서 잘 가는데 끊을 필요 없고, 여기서 내려오면
끊어먹고 다시 여기 사놓고 왔다 갔다 한거다 먹어낸다 그러면 그게 단타야. 그게 초단타야. 아무나 못해서 그렇지. 자, 삼성전자도 양호합니다. 요 디스코 요새 조용히 이기로 했냐? 요 디스코 3전 추가. 야 디스코 너하고 안 울린다. 어? 완전 맞춤형이에요. 뭐가 있는지 다 기억하면서 하이닉스를 많이 실었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죠? 삼성전자 뚫고 갑니다. 바쁜가 보다. 인수님 반갑습니다. 우리 해외 재외 국민입니다. 닥터 K는 글로벌합니다. 우리 팀 K 인원입니다. 잠깐만 가지고 있는 거 봐드려야지 그러면. 푸 양호하겠지. 괜찮은 거 가지고 있는데 카카오 올라가니까 홀딩 여기 위에 7번 봤댔죠? 야 진짜 방송 올려줬는데 포트폴리오 분석 올려줬는데 7번 봤답니다. 저렇게 노력하는데 안될것 같아요? 됩니다. 돼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스튜디오 주래곤 올라가네. 양호 들고 가요. 들고 가요. 또뭐 들고 있더라? 잠깐만요. 저 파야 돼요. 안 적어줘도 돼요. 저 적어놓은 거 있어요. 모르겠다. 뭐뭐 들고 있는지 좀 해봐요. 아, 두 개는 이야기해줬고. 헷갈려요. 너무 많아가지고. 요, 지미. Nice to meet you. Where are you now? 이렇게 하면 맞는 겁니까? 콩글리시 한번 해볼게요. I wanna be a broadcast English. 완전 영어 진짜 어때? 저 영어로 방송하는 게 나중에 꿈입니다. 제가 해외 선물 트레이드거든요. 그죠? 이거 영어로 방송하는 게제 꿈이에요. 꿈이 대단하죠? 그죠? SK 바이오 그랜드. 좀 가르쳐줘요. 주식 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죠? 아유. 옛날에 브라질, 미국, 홍콩, 4개국 방송, 말레이시아 이렇게 방송 듣고 있었어요. 재밌네요. 홀딩! 인수님, 홀딩! 홀딩! 양호하다 했잖아.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니하오마? 여기. 홍콩에서 오래 있다 오신 또 우리 팀원도 있는데 영어 잘하십니까 그러면 영어 기본은 좀 하시겠지 뭐 중국말하고 영어하고 5순위 같다며요 왜 농담하는 줄 알아요? 할게 없어요 할 만큼 다 했어요 4한 거 올라가고요 4한 거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 No problem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면 돼요 야참 아니 야 이게 뭐 이게 운이라고 봐야 됩니까? 사하면 다 올라가 사하면 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운 아니라고요 완벽한 포인트를 딱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완벽한 포인트를 알고 있으니까 올라가잖아 올라가잖아 다 이것도 살수 있다 그랬거든 흥분을 좀 가라앉히겠습니다 음악 한곡 잔잔하게 이제 날씨도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그죠? 날씨하고 안 맞는 노래. Fresh Fallen Snow.
노스님 혹시 듣고 있어요? 저안 막아놨습니다. 니 인버스 아까 8월에 했는데 니가 못 들었으니까. 디스코야, 아까 형이 벌써 8월이라 그랬다. 날려줬어. 삼성전자도 사라고 내가 목이 터져라 불렀는데. 됐고. 디스코, 내려오면, 만약에 내려오면 삼성전자 적당히 사놓어. 못 샀으면. 자, 확실히 힘에 좀 붙이는 게 느껴지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시장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가는 편이긴 한데, 비교적 많이 올라가 고점 부위에 비교적. 그래서 한 번에 팍 치고 뭐 7%, 8% 이렇게 가긴 좀 힘들지 않을까, 일단은. 삼전이 지금 사놓지 말고 그냥 눌리면 사놓. 쫓아가지는 마. 근데 조금 길게 보면 뭐 적당하니, 해도 뭐큰 문제는 없는데, 시장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가거든, 삼성전자가. 근데 베스트 포인트는 여기 정도가 베스트 포인트인데. 자, 20일을 안착하고 있고, 580을 돌파하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이 훨씬 좋다 했습니다. 근데 뭐 비슷비슷하게 올라가긴 올라가네. 그래도 모양이 이게 훨씬 좋아요, 일단. 자, 외국인 100억 던지는 건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외국계 매수 현황 한번 볼게요. 넷마블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일단 SDI. 야, 농심 이런 거잘 간다 그랬어요. 농심 아까 날라가던데. 하이닉스 일단 외국인 팔고 있고, LG와 카카오, 삼성전자 일단 팔고 있어요. 엔소프트도 팔고 있고. 자, 뭐다? 올라오는 거 슬슬슬슬 그냥 대주고 있다 이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그리고 자금을 빼야 되겠다 싶은 가장 편한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SK 바이오랜드 외국계 잡힙니다. 스튜디오 주액은 잡혀요. 인수님 잡혀요. KMW 잡혀요.
HLB 팔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81,000원에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여기 깨지면 안 되는데 깨졌는데 별로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 괜찮으시면 올라탑니다. 무슨 얘기 하려 했더라? 채팅 날라와가지고. 하이닉스가 여기 저항권인데 이거 돌파하려고 폼 잡고 있죠? 노 프로블럼입니다. 88,000원권까지 갈 수 있다 봅니다. 그럼 10%에 10%. 며칠 걸렸습니까? 며칠 안 걸렸어요. KMW. KMW 옆으로 슬슬슬슬 기조 대박 올랐는데? 퍽 하고 치면 올라갑니다. 노 프로블럼. 에코프로 BM. 여기 탄탄하게 받쳐놨어요. 여기 21에서 깔랑깔랑 하고 있는데 시장이 괜찮아지면 이거 올라갑니다. No problem. 자, 우리 팀원들 듣고 있죠? 셀트리온 양호 일단 홀딩 더 홀딩 그죠? 중장기 들고 가는 것도 홀딩 요점 너무 급하게 던질 필요 없다. 그죠? 시장이 돌아서니까 급하게 던질 거 없어요. 가지고 있는 분들, 물려 있는 분들. 시장 날라가기 전에 인버스 던져냈어. 들고 있었으면 박살이야. 여기 딱 올라가려고 폰딱 잡는 거 보고 다 던져 그랬습니다. 다 던져. 이런 거 안 두드려 맞아요. 제가 선물 트레이더입니다. 선물 트레이더. 지수 흐름 잘 파악해요. KMW 별 부담 없습니다. 부담 없는 가격입니다. 사놓을 분 사놓으세요. 그죠? 사놓으도 됩니다. 최소 6만원 갈 수 있습니다. 최소. 에코프로 BM도 사놓으도 돼요. 최소 7만원 갈 수 있다 봅니다. 여기를 잘 넘어야 돼요. 잘 넘으면 퍽 하고 갈지도 몰라요. 이거. 코스닥은 한번 필받으면 퍽퍽 날아갑니다. 중장기 들어가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져가는 분들 홀딩입니다. 자, 아까 포인트 했어요. 여기서 사서 여기 올라오면 던지고 잘 가면 던지지 말아야 되는데 사는 거 퍼펙트. 그죠? 단타 그렇게 치는 겁니다. 틀렸어요? 사 했는데 내려갔습니까? No. 그렇게 한다 했어요. 올라가면 2%라고 했습니다. 요. 요 탑이 던지지 마. 이거 올라갈 것 같아. 던지지 마. 그냥 패스. 위에서 챙겨 먹고 다시 사놓고 아까 그 단타 쳤다 했거든요. 밀릴 때 던졌습니다. 오케이 사놓 오늘 사 먹고 팔고 먹고 팔고 먹고 팔고. 자,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드리고 있죠. 눈으로 보여드리고 있죠. 카페하고 개인 카톡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장 마치고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죠.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본인의 능력입니다. 매수하라는 거 밑에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여기서 매수해야 했습니다. KMW 위에 있습니다. 또 사도 된다 했어요. 올라갈 가능성 높아요. 에코프리비엠 여기서 사라 했습니다. 그죠?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티는 해석해 단타 어떻게 할까요? 여기 위에서 끊어 먹었는데요.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노려 강하게 치고 가면 홀딩 안 틀렸어요. 하이닉스 4 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 4 했어요. 올 전부 다 올라갔어. 던져란 인버스 다 빠졌어요. 퍼펙트. 의견 제시한 거 다 맞았어요. 하나도 안 틀렸어요. 지금 현재 한 8개 9개. 야 셀티는 날라간다. 야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행입니다. 던지려 했습니까? 중장이 들고 가도 된다 그랬죠, 분명히. 시장이 안정권으로 접어든 것 같아요. 물론 가다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20일을 돌파하면서 지금 그죠? 기관의 외국인의 수급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뭐 한 중반 장 중반쯤에 확 바뀌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양호한 흐름입니다. 미국 선물도 양호합니다. 날라가네. 와. 뭐 합의 같은 거 났나? 원유 3.5% 간다. 선물 올라가죠. 선물 외국인 삽니다. 그죠? 뭐라 했습니까? 밑으로 시장 조지면 얘들이 손해본다고요. 외국인 선물이. 그죠? 뭐하러 손해볼지 다겠습니까? 65,000 계약이 장난 아니거든요. 한 번도 못 봤어 최근에. 그죠? 위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이닉스하고 KMW하고 이런 거 엄청 실어놨어요. 그죠? 조금 흔들흔들한 건 다 그냥 용인하면 돼요. 81,000원 저항권이라서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아까 지났지 않습니까? 저항권 가니까 흔들흔들하네. 목표치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에서 여기 폭망 갈 수 있다. 여기에서 넘어섰잖아요. 단기 파동은 그러니까 흔들흔들한 겁니다. 목표치도 있고 그러면 여기 임금만 잘 지키면 돼요. 8만 700원 때문에 잘 지키면 돼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든 아니면 적당히 있다가 나중에 더 시장 좋아져서 위로 푹 치고 가든 양호. 미국 선물이 3. 몇 프로 날아가는데 별로 쫄 거 없습니다. 별로 쫄 거 없어요. 디스코야, 너 하이닉스도 가지고 있냐 혹시?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있지? 자, 그렇다면 너 돈 있으면 KMW 사. 디스코, 돈 있으면 KMW 사. 돈 남기지 마. 너무 비중만 안 크면 여기 다 싫어 그냥. 승부 봐. 승부 봐. 여기 다 싫어. 가지고 있는 거. 너무 비중만 안 크면 다 싫어. KMW.
디스코 돈 남기지 마. 싫어. 여기. 여기. KMW. 약간 쳐줘도 no problem. 약간 쳐지면 딴 거 적당히 먹은 거 팔아내고 다시 컨트롤 하면 되니까 쫄지 말고 다 사. 이렇게 자세하게 리딩 해주는 사람 봤어요? 못 봤을 겁니다. 50만원밖에 안 받고 이렇게 자세하게 해준 사람 없어요. 이 정도 리딩은 100만원급입니다. 진짜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냥 카톡 몇 개, 그죠? 경제방송 출신이 아니라 경제방송 리딩하는 사람한테 가니까 하루에 카톡 10개 날려주더랍니다. 10개 날려주고 어떡합니까? 자, 시장이 비교적 양호하니까 한 번에 9만원을 다 가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조금 주춤주춤하다가 한번 치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확률이 없진 않아요. 그죠? 다만, 여기 또 단기 바닥권에서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20% 올라왔거든요. 7만원에서 85,000원이니까 20% 넘잖아요. 그죠? 한 번에 치고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거는. 시장이 그런데 되게 강하게 가면 시총 1이기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추세 무너지는 8만 한 2천원 무너진다 생각하면 그때 중장기도 조금 줄이는 전략, 조금 줄이는 전략, 그죠? 그 정도고 아니면 그냥 좀 무덤덤하게 좀 흔들리는 거 패스하겠다 싶으면 좀 들고 가도 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9만원 정도까지. 셀트리온도 양호합니다. 지금 와 너무 잘 가. 셀트리온 와우. 그죠? 셀트리온도 21만 6천 정도 한번 추라이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7% 가네. 와 7% 가요. 자, 이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이 아까 3% 넘게 올라갔거든요. 지금 3.47이고 2.74니까 양호입니다.
자, 원유에 대한 부분도 지금 약간 끌어당긴 것 같아요. 아까 7점 몇 프로 빠졌죠. 그러니까 아, 원유에 대한 우려도 약간은 뭐 아직까지 정확한 뉴스를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이. 자, 장대 양봉으로 나스닥이 20일 돌파입니다. 이러면 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 장중에는 미국 선물하고 거의 연동되거든요. 거의 연동돼요. 그죠? 볼까요? 거의 연동되거든요. 잠깐만요. 분봉을 자세하게 안 봤어. 이 봐봐. 이 봐봐. 올라가다 밀리죠? 거의 봉개수도 거의 비슷해. 올라가다 밀리잖아요. 똑같잖아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장중에 미국 선물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좀 뭐가 이상하다 싶으면 미국 선물 한번 봐요. 무슨 말이냐? 아니 똑같이 움직이는데 뭐. 그죠? 근데 중간에 한 번씩 한 30분에 한 번이라든지 미국 선물 괜찮은가? 혹시 미국은 괜찮은데 우리는 빠지는 건 아닌가? 미국은 빠지는데 우리는 괜찮은 거 아닌가 정도를 확인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도.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기간이 연기금이 오늘 한 600억 들어오네요. 코스피에서. 금융 투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죠? 코스닥 기관이 금융투자가 좀 들어와요. 그죠? 그러니까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니다. 선물도 외국인 선물 사 들어옵니다. 노 프라블럼. 홀딩합니다. 자, 오늘 시장이 강하게 가니까 되게 좋아요. 그죠? 아, 코스피 코스닥 너 임무를 다했으니까 내려와. 장렬하게 다 했습니다. 됐어요. 성공입니다. 했지. 완벽한 성공입니다. 그죠? 인버스가 약간 손실 나고 현물이 플러스 나야 돼요. 그대로 됐어요. 그럼 노 프라블럼입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 매우 양호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매수 의견 드렸던 거 다 양호하게 가고 있으니까요. 일단 크게 닥터K는 걱정하지 않고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봐봐. KMW 있는 거 다 실으라 그랬어. 디스코 올라간다. 와, 그죠? 포인트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셨죠? 포인트가 거의 퍼펙트 아닙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 저는 전쟁을 임하고 있습니다.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이야기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엔돌핀이 조금은 상승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쟤 왜 저래? 응? 목소리 왜 저렇게 크게 하고 왜 저렇게 좀 흥분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 팀원들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좀 예쁘게 발음도 안 되네. 예쁘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자발적 후원도 여러분들 해주시면 힘나겠죠. 자, 광고 나올 때 건너뛰면 아무도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 목록들 추천 목록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